사람이 집을 떠나 어떠한 곳을 찾는 데는 이유나 목적이 있다. 그런데 그곳이 예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길, 사람을 살리는 땅이라면 어떨까? 과연 실제로 그런 곳이 존재할까? 문경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. 경북 8경 중 제1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진남교반이다. 산세가 수리하고 그 다음에 강까지 있어서 아주 경관이 훌륭한데요. 과거의 역사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좋은 경관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역사 탐방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가장 큰 길입니다. 많은 분들이 와서 한번 걸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십승지지는 열 군데 경치가 빼어난 곳이다라는 의미인데요. 대표적으로 이 소백산 밑에 풍기의 이 금계촌 이 지역을 꼽았습니다. 많은 분들이 각 시대마다 이렇게 좋은 작품들을 남겨서 이렇게 전해 내려온 거고 우리 후손들은 그것을 잘 보존해서 또 미래 세대한테 그것을 잘 남겨줘야 된다.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. 우리가 보지 못한 과거에 현실을 떠나 평온하게 살 수 있는 이상향이자 도피처가 있었다. 그곳은 이제 후손들의 마음을 달래는 쉼터가 되었다.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, 사람을 살리는 땅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다른 서사를 쌓아가고 있다.